용산에서 출발해 동작구를 지나 강남 권역을 잇는 영사형 버스가 첫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2호선 환승과 강남권으로의 접근성이 한층 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보도에 김동은 기자입니다. 영사0번 버스가 26일 오전 첫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이로써 버스를 이용해 동작구에서 강남권역으로 환승 없이 이동이 가능해졌습니다. 용산을 출발해 노량진과 숭실대, 사당동 등 동작구의 주요 거점을 지났는데 2호선 직통 환승도 가능해졌습니다. 더욱더 자부심이 생기고 동작 주민으로서 보람이 되고 하여튼 좋네요. 너무 좋아요. 네. 주변 환경과 이렇게 그 부동산도 많은 발전이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사0번 버스 신설은 지난 총선에서 나경원 국회의원의 1호 공약이기도 했습니다. 이날 나 의원을 비롯해 박일하 동작구청장도 주민과 함께 시승에 나섰는데 교통 편의 향상은 물론 지역 발전에 교두보가 마련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번 버스 라인은 어느 특정 계층뿐만 아니라 모든 우리 동작구의 남녀노소가 좋아하고 특히 사당권 발전에 굉장히 기여할 거라는 그런 기대가 됩니다. 강남역, 역삼역을 한 번에 갈 수 있는 버스가 생겼다는 것하고 그다음에 또 아프신 분들 또 강남 세브란스 병원도 한 번에 갈 수 있는 그런 좋은 노선의 버스가 생겼습니다. 한편 영사0번 버스는 서울의 도심권인 영권역을 기점으로 하는 최초의 간선버스로 이름을 새겼습니다. HCN 뉴스 김동훈입니다. 핫 콘텐츠 앤 뉴스 HCN